투데이 마감쇼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호가가 들어간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코스피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이제 별표가 안 뜨네요. 예, 지금 들어갔네요. 2206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672선의 흐름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힘이 좋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현재 이 종가로 가면 갈수록 마감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하시나요? 삼성닉스가 참 잘 간다. 요게 이제 하나의 중심이 돼서 계속 오늘은 종목들이 개별 종목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종목, 어느 한 섹터의 대장만 강한 게 아니라 다른 그 외의 주변 종목들도 강하다는 게 오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흐름은 동시호가 상황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요, 최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흐름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증시 매우 좋네요. 네. 네. 아유, 연구원님이 웃으세요. 별로 안 웃는 분이세요. 자,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우선 이제 국내 증시는 전일 대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 어제부터 이어져온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그 충돌 긴장감이 낮아진 네. 가운데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협상에 대한 서명 일정이 좀 이제 13일 내지 15일 정도로 좀 정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투자에 대한 또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간 까닭이었습니다. 좀 개별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전일 이제 스위스가 미국과 이란이 이제 외교 채널을 통해서 그 양국 간의 그 리스크 긴장감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진 점이 이제 증시에는 전반적으로 호재성 재료로 작용했고 네. 아무래도 양국이 전면전보다는 좀 대화를 통해서 이번 이슈를 좀 풀어가겠다라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일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이제 이라크 그 미국 공군기지 근처에 이제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네. 또한 이제 이란 테헤란에서 그 보잉 737기 추락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 이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점은 이제 긴장감이 좀 아직까지 이어지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좀 이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류호 부총리가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1단계 무역 협상을 위해서 13일 혹은 15일 사이에 이제 중국 대표단을 좀 이끌고 미국 이제 워싱턴 DC를 방문하겠다라고 좀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는 이제 종합적으로는 좀 우호적인 그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증시는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을 상승 출발로 한 이후에 좀 그 전일의 상승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 전환을 하자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역시 장 초반의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이제 장 후반에 들어서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전기 전자 업종을 좀 중심으로 다시 확대가 됨에 따라서 그 장 후반에 점차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거 상당히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보잉 추락 있잖아. 어제 가장 크게 이제 대문짝만하게 외신에서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잉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두 가지 다 보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뭐 이제 네. 그 외신에서 좀 흘러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지 네. 어떤 식으로 좀 이거는 이어가는지. 좀 얘기하기 쉽지는 네.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어제 이 뉴스를 봤을 때. 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른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오늘 좀 이 소식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셔서 예,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슈가 이란과 관련된 이슈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긴 했는데 그래도 잔잔히 여기저기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는 계속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그래도 이런 얘기들을 모두 다 부담을 딛고 오늘은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인 우리 증시 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 지표 쪽에서 괜찮은 곳이었을까요? 살펴주시죠. 예. 네, 어제 좀 발표가 됐던 경제 지표 및 관련 좀 코멘트들은 전반적으로 그 경기 흐름에 우호적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이제 뉴욕에서 한 연설을 통해서 현재 그 미국의 통화 정책이 좋은 위치에 있으며 이제 지속하는 성장 그리고 강한 고용 시장이 이제 미국이 2%의 목표 인플레이션율에 달성하는 근접하는 점 지지할 것이다 라고 믿는다고 언급을 했고 네. 또한 향후 경제에 대한 정보와 우리의 전망과 대체로 이제 일치한다면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 언급한 점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 연준 부의장이 현재 미국의 소비가 매우 좋다라고 경기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은 이제 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요인이었고요. 이 외에도 그 영란은행의 카니 총재가 이제 경기 회복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좀 시사하자 주식시장이 좀 강세 요인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외에 전날 발표된 고용지표로는 먼저 미국의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지난주가 22.3만 건이었으나 그 예상했던 21.9만 건보다 더 하회한 21.4만 건을 기록하면서 미국은 그 전날 발표됐던 ADP 민간고용보고서와 좀 맥을 같이 하면서 고용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시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독일 역시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이제 1.1% 증가하면서 예상치였던 0.9% 상승보다 더 상회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제지표의 발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독일을 살짝 걱정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독일도 양호했고 일단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경기지표가 잘 나오니까 뭐 증시가 잘 가고 있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동시효과 상황은 2200선 살짝 밀려있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현재 13포인트 정도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는 동시효과 상황입니다. 2199.59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도 보도록 할까요? 여기 1% 이상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죠. 거의 7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673.09포인트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을 좀 잠깐 볼게요. 동시효과 상황에서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의 6만 원 오늘 못 보긴 못 보네요. 그래서 59,200원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밖의 종목들 중에서 또 바이오주의 강세도 오늘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바이오도 그렇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이들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2차전지요.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특히 이 두 종목이 6-7%씩 각각 올라주면서 오늘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강세를 함께 이끌어준 두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루두루 더 다 좋았던 것으로 현재 상황이 좀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잠시 후에 마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장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